Sometimes. 갑진년. 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갑진년입니다. 네, 뭐 약간 올해도 약간 아나운서들이 연초에 좀 고생 좀 하겠어요. 갑진년. 갑진년. 뭔가 약간 어감이 특이한 그런 해들이 좀 있죠. 지난번에 병신년. 그 병신년이 사실 최고였고 어감이 안 좋은 걸로는 최고였고 그래서 그때 방송 사고들이 많이 났었죠. 맞아요. 왜냐하면 웃음기가 조금이라도 뛰면 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방송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었을 것 같고 작년에는 진짜 별일 없었잖아요. 작년에가 갑을 병정 자 개묘년 맞는 것 같아요. 이민년 개묘년 갑진년이구나. 이렇게 됐구나. 개묘년은 옹졸했잖아요. 개묘년 이렇게 했잖아. 둘 다 이제 견모음이니까 올해는 갑진년 시원하네요. 아 올해 갑진년 되세요. 갑진년 예. 그렇습니다. 갑진년 새해 첫 기어 깁슨인데요. 저희가 1월 1일 기어가 깁슨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지금까지 계속 깁슨이었던 해가 꽤 많은데 올해도 어김없이 깁슨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또 의미가 좋아요. 리이슈 새롭게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리이슈 이렇게 해봤습니다. 1959 레스폴 스탠다드 리이슈 모델입니다. 933243 모델이고요. 저희가 리이슈를 그동안 했었던 거를 59 리이슈만 모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리이슈 같은 경우에 이제 탑모피의 손길이 들어간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1000만원 언더고요. 대부분 지금 보면은 가격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3년 전부터 시작해갖고 700만원 한 중반에서부터 스물스물 900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1년 4월에 썼던 워시드 체리 선버스트 모델 901221 모델이 최고급 등심으로 만든 빙수 시원한 사운드 뚫어뻥 게인 78점 나왔고요. 뚫어뻥 게인. 네, 그 다음에 901620 모델 이게 77.5. 오 굿 오구. 네. 오늘도 구관이 명관. 네. 그 다음 918026 이 모델이 80점. Keep calm and get 오구. 오구. 저는 5945 5940쇼 5940쇼. 네. 그 다음에 912595 모델 이 모델은 79.5. Holy Grail 성배. 저는 비프 부르기뇽 베프 부르기뇽 이게 부르기뇽. 네 와인색이었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나서 베프 부르기뇽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더티레몬으로 나왔었던 모델이 있었는데 이건 81.5. 오호. 2059년 레스폴 59 100주년까지 살아보겠습니다. 저는 레스폴 피닉스 빨간 도복의 레몬머리. 오 좋다. 네, 시원한 분권 사운드. 네 그리고 932019 모델 이게 77.5. 기초 체력이 좋은 기타 기족기. 놀 땐 노는 기타 놀러기 기족기 놀러기. 네. 네 그리고 932577 모델 이게 79점. 햇 레몬 길들이는 재미가 있는 기타 길재기. 길재기도 네, 있어요. 932729 모델 이거는 체리 스무디 체리탕후루. 그게 몇 년도였어? 2013년 2024년서부터 네 무슨 이누 씨가 무슨 약을 먹었나 봐요. 짝짝 달라붙네. 하이가 땡기는 기타 핫 땡기. 핫 땡기네. 네, 어떻게 이렇게 한 줄 평이 짝짝 땡기죠? 오, 기가 막히네. 그죠. 그리고 또 시월했던 거 932666 모델 79.5 공장에 불났습니다. 저는 하이가 빡빡한 기타 핫박기. 아 좋네요. 이렇게 최근에 아주 재미있게 리이슈 모델들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복습 한번 쫙 해봤고 새해 첫 기어 5구밖에 없나. 아 5구가... 진짜 5구가 너무 많아. 예. 네 오늘은 새해 첫 기어로 933243 모델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전해에서는 우리 그 스탠다드 소리를 쫙 들어봤는데 작년이랑 올해랑 비교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909만원 909만원? 네 909만원 굉장히 비쌉니다. 네, Made in USA 전장 99cm 네, 909만원 99cm 59 레스폴 네, 무게는 3.99였으면 좋았을 텐데 4.00입니다 네. 센치당 9만원 딱 그러네요. 네. 두께는 49에 53 나오고요. 12프렛 뒤뜰레 80입니다. 투피스 피겨드 메이플탑 올라가 있고요.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에 웨이트 릴리프, 논 웨이트 릴리프, 니트로셀로스 VOS, 빈티지 파티나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나뭇결이 좋긴 좋네요. 이게 좀 하이
레벨로 갈수록 네, 뭐 이게... 디자인의 문제죠. 예, 네. 이게 좋긴 좋네요. 넥 마호가니 50th 라운디드 미디엄 C쉐입 넥이고요. 아. 클러슨 싱글라인 싱글링 튜너의 나일론 네, 너트 42.85mm입니다. 스트링 010 게이지 사용하고 있고요.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히스토릭 미디엄 점보 프렛에 커스텀 버커 알리코 3마그넷 두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투볼륨 투톤 CTS 500K 오디오 테이퍼 포텐셔미터 페이퍼인 오일 캐퍼시터 3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타바트 헬피스에 더티레몬 피니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참 피니쉬 이쁘죠, 더티레몬. 아, 그러게요. 진짜 좋다. 제가 오늘 그 아침에 이제 저희 출근하는데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어떤 아이가 그 손에다가 장난감처럼 레몬을 쥐고 있었어요. 오. 근데 그게 손으로 하도 만져갖고 약간 꼬질꼬질한 더티레몬이에요. 더티레몬. 오늘 제가 이걸 리뷰를 하려고 약간 그 꼬마를 만났군요. 그 꼬마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 꼬마가 저한테 새해 첫 기회를 물어다 준 느낌이에요. 아. 꼬마가 들고 있던 더티레몬, 선생님이 들고 있는 더티레몬. 아, 그 무슨 뭔가 뭐 좀 뭐 주지스님 같고 영적인 굉장히 느낌. 종교적이네요. 네. 부다스 아이 저희가 얼마 전에 했잖아요. 네, 좋습니다. 여기는 부다스 아이가 있을 듯한데 없네요. 네, 네. 있는 듯 없는. 네. 좋습니다. 아,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게 약간 걱정을 했던 게 이제 스탠다드 하다가 컷샵 왔는데 컷샵이 생각보다 안 좋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게 있죠.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똑같다는 컷샵이 더 좋습니다. 좋긴 좋네요. 처음부터. 존재감이 좀 다르죠. 그냥 단순히 사운드가 크다, 출력이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사운드 내실과 존재감이 한 수위입니다. 좋네요. 왕 좋은데요. 왕 좋죠. 네. 굿. 리어 픽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그래서 톤을 더 낮춰볼게요. 존재감 다르구나. 네. 살벌하군요. 진짜 좋은데요. 우와 굿. 진짜 좋습니다. 네. 야. 마샬 원래 역마샬이죠? 네. 리어 픽. 센터. 역마샬인가 봐. 으흠. 기가 막히네요. 자, 레드락이고요. 아, 자, 듀얼리스트고요. 네. 좋죠.
왜 좋죠? 비싸니까요. 비싸면 좋죠. 이 레드락스가 조금 이렇게 좀 뭉그러져야 되는데 안 뭉그러져요. 예, 이것도 진짜. 한번 그 이 잡공에 쫙 한번 긁어가지고 다 들리죠. 원래 안 들리잖아요. 네, 6번 줄하고 한 5번 줄만 들리고 네. 뒤에 그냥 크악 이런 소리 들어. 6줄 이건 뭐? 풀게임, 풀코드, 풀사운드 다 들려요. 기가 막힌다. 아 좋습니다. 아 그 뭐 그 깁슨 스탠다드도 다 돼요 되기는 해. 스탠다드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되긴 되는데, 되는데 좀 더 잘 돼. 잘, 잘 돼. 지금 이게 6번 줄하고 그 굵은 현하고 가는 현하고 그 밸런스가 똑같아요. 아, 네, 네, 네. 이게 잘났다 잘났어. 아유 좋아요. 아, 야 이렇게 만들었냐 기타를. 자 마샬 게임 갑니다. 좋습니다. 아, 기가 막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네, 역시 컷샵은 컷샵이다. 컷샵은 컷샵.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의 퀄리티를 들려줬습니다. 네. 한주 뭐, 해볼게요. 락인데. 락인데. 까치까치 설로 해볼까요? 네.
반주랑도 찰떡궁합. 야. 예, 전혀 미리 사전 협의가 없었던. 예. 네. 까치까치 설날 락 버전. 예. 까치까치 설락 해봤습니다. 야, 설락. 예. 네. 이게 이거 컷샵이나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은 녹음하려고 사시지 마시고 무대에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냥 마샬 앰프 탁 꽂고 그냥 치시면 돼요. 네, 멋있어요. 네, 네. 멋있네. 그렇습니다. 이거 녹음으로 쓰기 너무 아깝죠? 아깝죠. 들고 나가서 자랑을 해야죠. 어. 이거야. 페이지처럼 막.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펴드릴게요. 커샵은 커샵이네요. 커샵은 커샵이네요. 좋습니다. 네, 저는 값진 기타.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샵의 값진 기타. 아, 값진. 네. 값진 년의 시작을 아주 값진 값진가. 기타로 네, 잘 시작해봤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0.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0. 네, 새해 처음부터 스쿼드도 아주 항목까지 다 똑같이 평균 80점, 아주 값진 점수가 값진 나왔습니다. 네, 좋아요. 다음 시간에는 값을 더 올려보겠습니다. 과연 값진 기타일지 그냥 단순히 값비싼 기타일지. 어, 그렇죠. 다음 시간에 머피랩 헤비에이지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249만원입니다. 와, 좀 산다. 굉장하네요. 굉장하네. 아, 뭐 이제 해 시작을 항상 신년에 너무 비싼 기타들이 네, 많이 나와. 새해 첫날부터 허리가 접히는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이네요. 아,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올 한해 허리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머피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